예, 두 번째 영상인데요. 같은 노래를 이번에는 맥킨토시 C20 프리를 거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의 영상과 비교해서 들으시면 프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조금 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예,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Keep bumping into walls.
taking lots of falls. But even though I meet round each and every corner with nothing but disaster, I set my chin a little higher, a little longer, build a little stronger castle in the air, and thinking you'll be there, I walk a little faster. I walk, I walk, I walk a little faster. Yeah. 아, 두 번째 청음은 프리를 연결해서 들어봤는데, 아마 이전 영상과 비교하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일단 프리를 거치면서 프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착색감이 더해져서 더 무거운 음악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. 특히 달라진 점이 이제 베이스 음이 굉장히 풍성해졌네요. 베이스 음이 풍성해지고, 그 다음에 드럼을 이렇게 드럼 채로 긁는 듯한 소리 있죠. 그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.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배음이 더 증가됐다고 할까요? 배음이 더 많아지고 소리가 더 풍성해진 느낌이 많았고, 목소리는 가운데 영역에서 들리고 저역은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예전에 그 프리파워 무용론에 관해서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, 저는 프리파워 무용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프리가 없이 듣는, 파워만으로 듣는 그 음악도 상당히 재미가 있다. 그런데 프리의 역할이 또 작진 않습니다. 기능적인 역할들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, 지금 청음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, 제가 느낄 때는 소리를 벌려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리가 없이 파워로만 들으면 소리가 좀 플랫합니다. 근데 파워에 그 프리를 얹으면 프리가 소리를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스피커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리가 갖고 있는 착색감도 더해지고, 그리고 소리가 더 많이 분리되면서 특히 저음에서 더 풍성한 소리가 들렸고 배음도 더 잘 들리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. 매킨토시 C20은요, 빈티지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, 이제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제품들 대부분 보면 그 앰프만의 또는 그 스피커만의 독특한 그 착색감,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다른 앰프나 다른 스피커로 들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준다, 뭐 이런 것들이 흔히 보이는데, 대표적으로 이제 매킨토시 C20도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듣고 이 두 가지 영상을 글로 또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